1990님 이거 읽어주세요. 이용진 씨 예비군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소에서 몇 번 뵙고 같이 셀카도 찍었었는데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졸게 되죠. 훈련 받다가 보면. 1990 이분도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요? 왜냐면 예비군에서는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갔는데 저랑 셀카를 찍었다면 이분 수사해 주세요. 예. 맞아, 원래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러네. 그러면 존 거야 이해가 되는데. 네. 셀카 이분이 1990님? 네. 어허. 원래 휴대폰 반입이 안 됩니다 예비군은. 네. 이분 꼭 찾아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은 네. 사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연예인 목격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연 같은 예비군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그 훈련을 담당하는 관계되신 분이었는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훈련 받았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사건은 이용진 씨 5년차 예비군 사건 때 일어난 일인데 원래는 핸드폰 반입이 안 되는데 잡아가야죠. 예, 잡아봐야죠. 무조건 잡아야죠. 190님 전화 연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한 번만 예.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예.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그런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전화 안 받으면 이 사람은 그냥 훈련병이었던 걸로.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화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예비군 훈련 갔다가 뵙긴 뵀는데 그냥 사연에 당첨되려고 주작했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9504님 하나 읽어드리는 동안에 전화 한번 해보죠. 이용진 씨 생각하면 유쾌해져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개그맨입니다. 양세찬 화이팅. 갑니다. 전화 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190님? 예예. 예.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 아, 잠시만요. 줄였어요? 예. 예. 예 지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예. 1990이라고 합니다. 오, 센스. 센스. 그럼 제가 은평구 살고 있어가지고 맞긴 맞아요. 맞아. 저가, 예. 맞긴 맞는데 네, 지금 맞아요. 우리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우리 네네. 이용진 씨가. 1990 씨.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훈련소 끝나고 나와.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네. 직접 질문하시죠. 네. 일단 같은 그 응한 피플로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셀카를 찍으셨다고 했는데 예예 예. 어떻게 된 거죠? 이 핸드폰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용진 씨도 쓰시던데. 예 아니요. 음해 음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용진 일로 와.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음해입니다. 음해. 가지고 들어가서 졸기까지 해. 와.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끊으셨어요. 이거는 네. 중상모략 마타두어 음해입니다. 자, 1990과 이용진을 예비군 우리 법률에 의거하여 그쪽으로 회부하도록 할 테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예비군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네. 어떤 공인으로서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가 네. 대국민 사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근데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퇴소할 때 받아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제가 그런 걸 법까지는 돼 있잖아요. 규칙인 거죠. 뭐. 네, 아무튼 뭐 제가 예비군이 이제 끝났어요. 다 뭐 한 7년을 6년을 했는데 그 뭐 한 번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 1990님 뭐 제가 괜히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까불게요. 예. 이사일